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KBO 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박용택, 2번의 이문, 3번의 이병규, 4번의 히메네스. 자, 이진영 선수가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 10경기 2승 5패, 6.33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이진영 선수. 굉장히 1회에 넘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왼쪽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박용택 2루까지 달려요. 박용택은 2루까지 슬라이딩해서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 2루 상황에서 3번 타자 이병규 상대하고 있습니다. 득점권 주자 2루 상황에서 20타수 6안타 3할의 타율. 잡아 당겼습니다. 1, 2간 열었습니다. 2루 주자 박용택은 3루 돌아 홈으로 서서 들어옵니다. 이병규의 적시타. 이래부터 득점 뽑아내는 LG 트윈스입니다. 지금 빠른 볼인데 뭐 이병규 선수가 가볍게 지금 안타를 만들었어요. 3푼 8리 홈런 5개 땅볼입니다. 2루수 잡았어요. 유격수에게 토스 그리고 1루로 연결 1루에서 463의 병살타. 투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집니다. 원아웃 이후 히메네스의 안타. 오늘 2안타 경기의 히메네스입니다. 높은 타격 넓은 1, 2간을 뚫었습니다. 히메네스는 3루까지 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와 1루. 긴장감이 돌거든요. 스트라이크 볼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전 안타 정상호. 자, 3루까지 이게... 가요. 3루까지 3루 슬라이딩 들어갑니다. 정상호가 3루까지 갑니다. 느린 마운드 3루 스캐치 1루에서는 아웃. 그러나 그 사이 3루에 있던 정상호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오선진 선수의 수비도 아주 네. 매끄러웠어요. 자, 몸에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입니다. 카운트는 3볼입니다. 최초입니다. 자, 1회에는 3볼에서 타격인데 안 좋은 결과. 지금은 3볼에서 똑같은 3볼이지만 동점타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자, 상황 자체는 다릅니다. 원래 히야 뒤쪽에 물러나서 좋아하시네요. 공 빠졌어요. 공 빠집니다. 3루 주자 득점 성공. 이병규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역전. 스코어는 4-3. LG가 이제는 앞서갑니다. 정구로의 선수를 향했을까요? 센터 쪽의 안타가 됩니다. 정성호의 안타. 맨 끝에 1, 2간 열었습니다.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정성훈이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는 3루와 1루. 센터 쪽으로 빠졌습니다. 달아나는 점수. 최연성의 적시타로 LG가 5-3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자, 물론 하나의 공격이 한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이 점수는 하나한테 좀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점수인데요. 네. 김정우는 한화 상대로 4경기에서 1패 1세이브 3.86의 평균자책점입니다. 높게 떴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달려 내려옵니다. 한참을 떠있던 타구를 우익수 처리합니다. 김태균이 타석에 들어옵니다. 1-4-1루에서 돌아서 1루에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5-3. 어제 패했던 LG 트윈스가 오늘은 승리하면서 임정우가 자신의 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로써 LG 트윈스는 5할을 다시 한번 사수를 했고요. 네.